자, 내일 장의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종목도 마무리됐네요. 좀 더,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 예전에는 우리 증시 끝나면 더 힘을 내더니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흐름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끝났습니다. 자, 내일 장은 미국 금융 섹터 실적 시작이라고요? 아니면, 그쵸. 오늘 말고, 내일 저녁. 내일 저녁부터? 예. 일단 오늘은 오늘은 아니죠. 경제지표도 없고, 발언 두 군데 정도가 있고, 실적 발표 좀 하는 게 있는데,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고요.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개월간 미국의 S&P 500 기업 기준으로 상승률이에요. 아마존 20% 뛰었고, 애플이 8%, 9%, MS,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일라이 릴리, 암젠, 이거 다 호재성재로 있었던 애들, 페이팔, 뭐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죠. 근데 나머지 종목도 전부 다 빨개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적으로 그쵸.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에만 국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5%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3% 상승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금요일 날뭐 빼놓고는 답은 다 이래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 결국은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실적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니, 실적은 상관이 근데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실적하고 상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죠. 저희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지난주에 같이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어떤가? 실적 따라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건가? 이런 걸 봤는데, 상당히 상관성이 있던데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실적이 다 괜찮더라고요. 팀장님. 그렇죠. 실적 좋은 애들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장중에 자료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어디다 이슈 올리셨어요? 분석에 들어가시면 미국 기업 2분기 실적 이거가 관련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지난 1분기 때 미국의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면 그 당일 이제 5년 평균 한1% 정도 올라갔는데 1.5% 정도 올라갔고요. 1분기 때. 왜냐면 그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실적 나쁘다라고 했는데 서프라이즈네. 좋으니까. 좋으니까 더 올라간 폭이 더 커요. 어닝 쇼크가 났는데 쇼크 나오면 그쵸. 빠지긴 하는데 과거 5년 평균이 2.8% 마이너스라면 이번에는 지난 1분기 때는 1%밖에 안 빠졌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쁠 나쁜 걸 거니까. 아니까.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라고 하고 있는 지금은 2분기. 실적 발표 지금 현재 뭐좀 몇십 개는 아니지만 좀 발표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4%가 뛰었어요. 어닝 쇼크가 나오면 8.5%가 빠지고. 너무 이게 차이가 차이가 더 커지고 있죠. 커졌네요. 왜냐면 그동안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변동성이 그러니까 밸류가 일단은 부담은 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더 치고 가고. 더 치고 올라가고 빠지면 더 빠져요. 이게 이미 많은 부분들이 하향 조정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 7월 10일 날 발표된 것들을 보니까 마이너스 44.6%. 그러니까 40% 넘더라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대부분 다 빠졌어요. 에너지, 경기 소비재, 산업재, 금융. 이거 코로나 관련 주죠. 반면에 IT, 유틸리티가 잘안 움직이니까. IT, 부동산도 어차피 이것도 뭐 상업용 부동산 쪽이니까 문제가 좀 있었고, 헬스케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언택트라고 칭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들을 빼면 다 실적이 부진하다. 그만큼 하향 조정 폭이 컸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난 1분기 대비 하향 조정한 거예요. 하향 조정 폭이 되게 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어닝이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많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뭐 10여 개, 한 20개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은 아직 의미는 없지만 한 80%가 넘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뭐 지난 1분기 1년 동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면 한75% 정도 내외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보다 더 높은데
지난 1분기 때는 6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문제는 그거죠. 이게 마진율 같은 경우가 급감을 했어요. 이렇게 마진율이 급감을 했다는 뜻은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분기 때 그 자사주 매입이 거의 2천억 달러. 1분기 때는 자사주 매입이 최고치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9.4%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장 예상은 올 한 해 5,700억 정도, 5,700억 달러 매수. 원래는 한 8,000억 달러, 7,000억 달러 그 예상을 지난 2018년도, 19년도 움직이라면 올해는 유사체 매입이 별로 많지 않죠. 거기다가 또 조 바이든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주자본주의 없애겠다고.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실적이 나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을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말로 가면 갈수록 이번 주야 어차피 의회가 휴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주지만 다음 주부터는 의회가 개원을 합니다. 그러면 2주 동안, 2주 안에 그 실업수당 증액 기간을 연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8월 달에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 근데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 낙관적이지도 않죠. 그리고 물론 이제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그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있고, 그 구조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에 의해서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코멘트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실적이 예상을 좀 하위했을 경우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좋으면 좋은 만큼 또 수혜를 받고 그만큼 시장이 지금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위아래로 하루 장중에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왜 미국 증시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냐면 최근 들어서 흐름은 오늘 중국 증시에서 이 자동차와 관련된 나오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섹터별로는 굉장히 지금 동행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들이 그 보고서 뒤에 있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그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 우리 장 마감 후에 발표 있으니까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구나. 어떻게 발표될까 고민되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채널K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 굉장히 그러니까 증시 자체에도 지수 자체도 영향을 주는 몇몇 종목들 미국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섹터별로 아예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내일 저녁부터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된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의 변동성은 이번 주도 좀 감안을 해야겠네요.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